안녕하세요. 한유미입니다. 박준입니다. 장나라입니다. 아, 네. 오늘은 누구죠? 오늘은 네. 그 장나라 TV에 장나라지를 모셨는데 네. 짧게 채널 소개랑 자기 소개를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갓 유튜브 채널 시작한 지 1개월 된 장나라입니다. 오, 네. 아유, 너무 귀엽고 예쁘죠? 네, 네. 예쁘게 봤어요. 네. 무슨 시작하자마자 무슨 게스트 보고 짧게 하라고 그렇게 독재를 하냐. 아이, 또 길게 또 말하라면 할 말이 없단 말입니다. 네. 나도 배려를 해가지고 또 그렇게 했죠. 네, 이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 간부 여예 사업했단 말이야. 네. 내하고 고향에 갔더라고. 야, 그러니까 양강도 여자들 앞에서 조심하라고. 어째 그런지 감자처럼 생겼지. 언니, 세 보이더라. 고향이 어디입니까? 저는 북한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 장나라 씨를 모시고 북한에서 이 친구는 2019년도에 한 거였죠. 네, 그래서 최근에나 뭐 또 살 때 어릴 때라든가 어쨌든 북한에서 북한에서 한국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근데 북한에서 살 때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탈북자들을 만나보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네 글자를 몰랐대. 네, 나도 몰랐습니다. 그럼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대한민국이 남한이라는 걸 알았어요? 대한민국은 몰랐고요. 그냥 남조선이란 것만 알았어요. 양강도에서 살았는데도? 네. 저는 양강도에서 주로 안덕강을 위주로 살았어도 한국에 대한 그런 데는 진짜 몰랐어요. 아, 양강도 어디서 사셨어요? 저 해산에서요. 해산? 네. 아. 해산으로 이제는 양강도로 말하면 해산이 제일 깬 지방이잖아요. 그렇지. 언니 해산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언니는 같은 양강도라고 해도 날라리 까고 야 내 머리 수거이니 무슨 날라리야. 이 친구는 언니 딱 봐도 날라리지 않습니까? 아, 예? 아니 나라 씨는 누가 봐도 날라리야. 항색바람. 네. 야 항색바람인데 내가 아까 또 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순진하게 순수하게 살았더라고요. 언니랑 좀 많이 다르대다. 아, 그럼 나는? 난 양강도 사람들 난 다라이처럼 살았나? 나는 양강도 사람들은 다 왈가닥이고 완전 쎄시개고 드세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친구는 다소곳 해가지고 글쎄 집에 오니까 떡을 주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앞에 네. 보이는 게 다 아니다. 그렇죠. 그래. 네. 아니 그런데 2019년에 남한에 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북한에 살 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인식. 인식이 좀 약간 살벌한 갓 전쟁이 갓 그냥 끝나가지고 막 그 살벌한 시기 맨날 그렇게만 배웠어가지고 그런 좀 수상한 사이라고. 아 그러니까 우리 북한에 내가 북한에 있었을 때. 이 말을 공감하는 게 맨날 그 방 TV에서 네. 머리에다 흰 선을 쓰고 네, 빨간 걸 쓰고 맨날 시위하잖아.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겠다 이렇게 한다고 시위한다고. 아, 맞아. 근데 북한에서 그렇게 가르쳐 준 거를 봤구나. 네. 아. 맨날 수산하고 맨날 총소리가 그냥 항상 총소리가 나는 그런 반대로 하라고. 네. 나는 진짜 그게 북한에서 이게 조금 금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막 시위 같은 거 일어나잖아요. 이해하면 그거예요. 우유값을 낮춰라 이런 것도 우리 그 남한에서는 그게 우리 국민들의 그냥 인권이잖아. 자유고. 근데 우리 북한에서는 그걸 보도 시간에 보내주는데 그 방송원이 얘기해. 네. 지금 남조선에서는 저렇게 현 정부를 반대해서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 그래서 나도 북한에 있을 때는 야 어째 남조선은 저렇게 짬마 있으면 싸우냐. 그러니까 그, 나라 씨도 똑같이 언니, 생각한 거야. 언니 싸우냐 그랬지. 우리 집에서는 이래서 저싼 남조선 새끼들은 서로 더 먹겠다고 물고 뜯고 난리를 치자 피토하겠네. 맞아. 막 그랬어. 그렇게 욕했어. 근데 그거를 보고 그러면 북한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나 뭐 이런 거를 보면서 한국 뭐 아 남자들은 저렇게 자상하구나. 한국 남자를 잘생긴 거는 알았어요. 그게 한국 남자랑 잘생긴 야 이럴 때는 우리 손을 모아야 된다. 이건 정답이라고 잠깐 알아. 그 다음에 근데 유민 어땠어? 북한에 있을 때 남조선 사람이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남자 나는 남자 잘생겼다는 건 모르겠고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중국 북한 중국이랑 한국 가면은 여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다. 네, 그런 말은 해가지고 얘네 아버지 반도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알고 있었어요. 여자들을 되게 존중해주고 잘해주고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남자들이 짐 가방 들었지 네. 짐꾼인지 어땠어요? 애를 업고 다니지 이런 거 어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가방 메주고 이런 거 봤을 때 딱 첫인상에
아가씨잖아. 좀 이상했죠. 아무튼 남자가 뭐 찌찌하게 여자 남자가 춘대 없이 아유 남자가 춘대 없이 까만 봉다리 들고 다니니 그러니까. 아 새끼랑이 멋졌어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그랬어. 그렇지.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나라씨? 금방 왔을 때는 머절싸해 보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보면은 그 남자 여자 커플이 지나가잖아요. 커플이 지나가는데 여자 짐이 좀 약간 번거로워 보여, 무거워 보여. 보면 남자가 안 돼. 저 새끼야 새끼랑이 여자 짐도 안 들어. 재밌다. 그러니까 지금 2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 바뀌더라고요, 그게. 아까 이제 나라씨가 얘기할 때 자꾸 이제 대한민국은 계속 이제 이렇게 뭐 시위투쟁하고 전쟁하고 되게 스산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 한참 그 사춘기 지나서 이성의 눈을 뜰 때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5.18 그런 이런 대학생들이 한번 들고 일어난 적이 있는데 그걸 이제 북한에서 보도 시간이 막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거야. 막 이게 체류탄 가수 있고 막 이런데 그 앞에 앉아서 그 체류탄 가수는 안 보이고 한국 남자들이 안경을 꼈는데 다 박사가 돌아. 네, 그 세연이 날라리가 세연이 남자밖에 안 보여. 저한테 20대니까. 근데 거기서 나오니까 북한에는 남자들이 안경을 낀다? 그건 뭐 대학 교수님이나 꼈지 안 꼈잖아. 근데 그 북한에서 보지 못한 그런 캐릭터인데다가 우리는 북한에서 입어보면 바지 그냥 탁탁해서 갈라주름 쫙 쓰고 이런 거 많이 보는데 한국에 있는 그런 대학생들은 바지에 뭐 이렇게 염치에 4개 5개 달린 거 막 입은 거야 주머니가. 근데 그 그런 걸 보는데 그 사람들이 얼굴하고 패션만 보게 되더라. 나라 얘기 들어보니까 1-2년 새로 너무 빨리 변했다. 그만큼 북한 사람들도 많이 변해가고 있겠죠. 북한에서는 쫙 주름 쫙 달인 바지 그런 나처럼 뭐 좀 중국 그런 옷 입었던 사람들은 그냥 좀 그런 바지는 아니라도 일단은 구멍난 바지는 안 입잖아요. 창피해가지고 북한에서 소매 봤을 때 어떤 네, 느낌이었어요? 좀 창피했어요. 내가 지금은 지금 보기는 시원해 보여요. 밖에 나가지 말고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 내가 아 전에 입어 볼 때 지금 안쓰럽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안쓰럽다 하기보다는 약간 좀 단정치 못해 보였어요. 근데 나라 씨가 올 때면 이제 북한도 많이 이제 엊그제잖아. 엊그제면 북한도 이제 이렇게 머리 스타일이랑 이렇게 옷을 입는 거랑 지금 입은 나라 씨랑 좀 비슷하게 입진 않아요? 네, 제가 올 때까지도 까지도 이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딱 달라붙는 딱 달라붙고 딱 여기로 말하면 윈터복 여가 할 때 입는 옷 그런 옷 비슷하게 많이 입었어요. 아, 그러니까 북한도 이렇게 달라붙는 걸 입고 근데 시내는 나갈 수 있어요? 그거 있고 시내는 못 나가요. 동네는 잘 다녀요. 아까 집에서 야하게 입는 거예요? 집에서도 동네도 안 게 아니에요. 아니 야하지 아니에요. 가슴이 청바지는 아직까지 못 입는다 그래요? 청바지는 아직까지 유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여가복처럼 이런 거는 입는다? 많이 변했다. 청바지 몰래 몰래 입는 사람은 없어요? 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청바지는 없었어요. 청바지 있었는데 청자켓은 입죠? 네, 정자켓은 있는데 내 있을 때도 입었거든. 이런 청바지가 오면은 저는 그 중국에서 중고 받으면 청바지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바지 입고 그냥 작업복으로나 입었지 길 다니고 거리 다니고 이런 땐 그런 거는 못 해봤어요. 대망의 마지막 질문. 지금 대한민국에 온 지 2년도 채 안 되는데 네. 행복합니까? 네, 행복하죠. 일단 네. 이 땅에 온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아, 네. 행복하답니다. 네. 네, 네 오늘은 그 장나라TV에 장나라씨를 모시고 한국에 온 지 새내기니까 네.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완전 팍팍한 풋풋한 새내기거든요. 영아리입니다. 네, 이 친구를 통해서 한국에 와서 그래도 이제 많이 변화됐는데도 어떤 것들이 신기하고 좀 그런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